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세포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자, 100세 시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100세 그때가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아픔과 병마와 싸우면서 숨만 쉬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선택도 해야 됩니다. 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한 선택에 따라서 100세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00세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은 어디까지 우리를 볼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 자녀의 자녀, 손자, 혹은 그 증손자가 성인이 되는 걸 보는 그런 시점이 어쩌면 100세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건강한 100세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픈 나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세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포 치료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자신으로부터 추출한 이 세포를 직접 이용해서 체외에서 뭐 증식이나 배양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고 강한 그런 활성화된 면역 세포로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 주입을 해서 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 혹은 뭐더 많은 활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포 치료고요. 셀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4세대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세포 치료를 통해서 자가 면역 세포를 통해서 암이 많이 정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기 세포를 활용해서 자기를 치료하는 이 세포 치료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나의 건강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면역 세포를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플 때는 약한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강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세포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인 지금 건강할 때는 내가 조금만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나의 좋은 면역세포를, 활성화되는 면역세포를 뽑아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 바로 셀뱅킹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셀뱅킹을 통해서 우리의 셀, 세포를 뱅킹, 저장을 해 둘 수가 있는데요. 저장을 해 두면 나중에는 안티에이징으로 쓸 수가 있어요. 60대, 70대에 있는 여성분이 자기의 활성화되어 있는 면역세포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젊게, 정말 20년, 30년 더 젊게 사시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곤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랬죠. 정말 이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진행 중인 암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자가 면역 세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상태의 호전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면 셀 뱅킹을 통해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겠죠. 셀 뱅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보험을 통해서도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셀뱅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확실한 선택을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어쩌면 우리가 처음 살게 될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더욱더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은
자가 면역 세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셀뱅킹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